6번의 지읒. 6번 지읒. 4번 시옷. 4번 시옷. 있습니다. 8번 히읗. 8번 히읗. 있습니다. 2번 디귿. 2번 디귿. 허술한 내가 없이. 허술한, 맞습니다. 9번의 쌍기역. 9번 쌍기역. 1번의 기역. 1번 기역. 있습니다. 옳차다. 허술한 데가 없이 야무지고 기운차다. 옳차다. 허술한 데가 없이 야무지고 기운차다. 정답입니다. 이제껏 살면서 그처럼 옳찬 사람은 처음이다. 처럼 활용할 수 있는 옳차다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점수가 아주 좁혀졌습니다. 현재 점수가 김민영 씨 1100점, 정세윤 씨 1050점, 김승환 씨 1000점입니다. 이번 문제 선택권 김승환 씨에게 드리죠. 1번. 1번 문제입니다. 굽질리다. 어떤 뜻일까요? 첫 소리 골라주시죠. 9번 쌍기역. 9번 쌍기역. 있습니다. 7번 이응. 7번 이응. 있습니다. 일이 꼬이거나. 꼬이거나, 맞습니다. 2번 니은. 2번 니은. 시옷. 6번 시옷. 8번의 지읒. 8번 지읒. 있습니다. 어떤 장애를 만나. 장애, 맞습니다. 3번의 디귿. 3번 디귿. 있습니다. 4번의 리을. 4번 리을. 네, 빈칸 열렸습니다. 굽질리다. 일이 꼬이거나 어떤 장애를 만나 제대로 안 되다. 굽질리다. 일이 꼬이거나 어떤 장애를 만나 제대로 안 되다. 정답입니다. 자, 세 문제 풀어봤습니다. 현재 점수가 김민영 씨와 김승환 씨는 1100점이고요. 정세윤 씨는 1250점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최종 우승자를 가릴 500점이 걸려있는 4단계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짤짜리. 자, 어떤 신인데요. 어떤 신을 뜻할까요? 짤짜리. 신는. 자, 무엇만 꿰어 신는 무엇에 간편한 신입니다. 김승환 씨가 먼저 눌렀습니다. 짤짜리. 밖감만 꿰어 신는 실내용의 간편한 신. 밖감만 꿰어 신는 실내용의 간편한 신. 짤짜리. 아닙니다. 정세윤 씨. 발끝만 꿰어 신는 실내용의 간편한 신. 짤짜리. 발끝만 꿰어 신는 실내용의 간편한 신. 이번엔 발끝인데요.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오늘의 최종 우승자가 가려졌습니다. 최종 우승자 정세윤 씨입니다. 읽기문화 진흥을 위한 우리말 그리기 시청자 문제. 최근 신문을 보면 이른바 갑을관계 논란이 뜨겁습니다. 장거리나 계약 등의 당사자 중 감자, 즉 갑의 횡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이러한 갑의 횡포를 언급하는 기사에서 흔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서로 다른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갑의 횡포로 모 회사가 1번 구설, 2번 구설수